야놀자가 플랫폼 사업 부분을 분할해 자회사 인터파크 트리플과 합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뉴욕 증시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주기적으로 상장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레이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식 이대리온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놀자 나스닥 상장 이슈를 박정식 전무가 가져오셨는데 이제 가셔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많은 이슈를 찾아보았는데 이슈가 이제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준비를 해보았고요. 네. 일단 이제 슬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이제 거의 또 도래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이제 2021년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이제 17억 달러, 한 대략 2조 3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으면서 원래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 나스닥 증시로 이제 상장한다는 어떤 그 우회 전략을 현재 이제 만들어낸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쿠팡 비슷한 방식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이제 쿠팡을 좀 따라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골드만삭스나 이제 모건 스탠리를 이제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7월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상장을 해서 한 대략 한 5,500억 정도를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나왔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티메포 사태가 터졌죠. 맞아요. 또 예. 거기다가 이제 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또 매각 대금의 이제 미수금까지 또 발생이 되면서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을 조금 이제 지연시키고 연기시켜서 조금 이제 관망을 하는 어떤 그런 찰나였는데 최근에 다시금 또 적극적으로 인터파크 트리플 그 자회사를 좀 분리를 시켜서 플랫폼 사업 부분을 좀 분리를 시켜서 다시금 또 재합병을 하면서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내년 한 2월 정도는 다시금 이제 IPO 관련 이슈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현재 지금 기업 가치가 다시금 또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세계 경제 포럼 혁신자 커뮤니티 유니콘 기업에 현재 가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년에 이 커뮤니티 사업 혁신을 주도하는 1조 이상 가치를 지닌 이 글로벌 스타트업 구성에서 내년 다보스 포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니콘 멤버로서 네.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 한 1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슈머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으면서 한 2월 정도에 이제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놀자 클라우드가 전 세계 28개국 그리고 69개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200여 국에 133만 개 이상의 여행 서비스 공급자와 그 17,000개 이상의 판매 채널을 연결하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이슈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티메프 사태 직전이죠. 이수진 설립자죠. 이수진 창업자가 그때 뉴욕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곧 상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날벼락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놀자를 계속해서 좀 관찰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게 야놀자 자체가 좀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놀자 관련주들이 어떤지 아마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들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윤 앵커가 야놀자 관련주들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놀자 나스닥 상장 이슈는 사실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놀자라는 플랫폼의 초기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보석을 먼저 발견하고 투자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결국에는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아주 IB 투자입니다. 어제장에서는 1.6% 이상 내렸습니다. 초기 투자자로서 약 16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야놀자의 초기 투자자로 20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금융그룹이 야놀자에 대해서 300억 원 가깝게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2.4% 이상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밸류업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종가는 2,84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라는 회사는요. 인터파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앞서서 야놀자의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매각을 했고 여전히 인터파크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는 또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1,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IB 투자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그리고 주가 탄력은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최 앵커 수고했어요. 자, 이제 우리 박정식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주 IB 투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시가총액 규모로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최근에는 좀 시장이 못 움직이는 어떤 그런 단계라서 시가총액이 좀 적은 것들이 좀 잘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 업체가 SBI 이제 인베스트먼트랑 아주 IB 투자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기업이 다 마음에 들지만 그나마 이제 아주 IB 투자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규모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탄력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야놀자의 지난 2017년 이제 시리즈 C를 통해서 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뭐 600억, 520억, 48억, 177억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올해는 이제 2분기 누적으로만 지금 100억을 영업이익을 좀 넘어선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가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과거 지난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그 바닥권역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야놀자 이슈를 통해서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는 조만간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세가 좀 죽어있는 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대략 한 1,900원대에서 한 1,70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평단을 형성시켜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슈 와 함께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의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강한 상승력이 한 번 정도 나와준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2,300원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또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면 2,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IP 이 회사가 이제 야놀자의 투자를 200억 받아서 사모 투자 전문 회사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자, 박정식 전문가가 가져오신 야놀자 관련주는 아주 IB 투자고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그레디언트 가져갔는데요.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전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우리 시청자분들께 동전주를 좀 소개를 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고르고 골라서 관련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가지고 와봤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IPO 관련 종목들이 항상 또 증시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은 또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성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회사가 야놀자하고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일단 2022년도에 이 그레디언트 쪽에서 인터파크 있잖아요. 그 네.
은행 플랫폼, 그 네. 플랫폼을 70% 정도 야놀자 쪽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놀자 쪽에서 이 또 인터파크 내에서 쇼핑과 또 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쇼핑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여행만 남겨두고 그 안에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커머스라고 해서 따로 이제 지난해 3월 달에 큐텐에다가 떼서 또 매각을 시켰거든요. 분리 매각을 했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플이라는 AI 그 플랫폼 기업을 한 100억 원을 주고 또 인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합쳐서 인터파크 트리플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네. 빅데이터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좀 원하는 그런 이제 여행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런 이제 여행 상품들을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용처가 많아질 수 있는 그쪽 회사들 모아놨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놀자 관련주로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인터파크를 떼어내고 지금 현재 이 모회사인 그레디언트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게요. 있냐 이제 본다면 일단은 매각을 했으니까 또 자금이 또 자금력이 빵빵해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 기업에서도 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시드가 이제 생겼으니까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뭐 제약바이오나 그때 당시 또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네, 유행이어서 네.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할까 아니면 모빌리티나 뭐 대체 식품들 요즘 또 인기 건기식 많잖아요. 건기식 같은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 연구를 하다가 딱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 그레디언트가 핵심 전략 지금 리빌딩 그 핵심 전략으로 바이오에 집중을 했고 자회사로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를 이제 그 세웠습니다. 자회사를 세워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가노이드 이제 전문 기반의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배양한 미니 장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 개인형 맞춘 신약이라든지 네. 질병 모델링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좀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800여 종의 이제 다양한 오가나이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뱅킹 시스템 데이터가 많으니까 뱅킹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옛날에 그 제대열 은행 같은 거 만든 그런 식이구나.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네. 뱅킹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 종양학회 같은 곳에 이제 가서 계속해서 이 기업을 알리고 있는 예,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상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제 인터파크 매각 소식 나왔을 때 그런 이제 관련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고요. 사실 매각 자체는 2022년도에 이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주가가 빠진 이후에 2년 정도 지금 횡보 중에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 원 구간대만 일단은 지켜주면 다시금 재차 반등 구간으로 추세가 좀 전환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실 때 이 종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곽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대략 만 원 정도가 최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2021년 이후부터 보면 되니까 이게 한 3, 4년 정도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바닥이네요. 네. 그 이하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이 회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